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꾸치랑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물을 주고 지금 보니 애들이 다 탱글탱글합니다. 거리대에 있는 제라늄들 삽목했던 애들이랑 분양받은 애들 다 꼬맹이들이었어요. 다 작은 애들로 왔던 제라늄인데요. 겨울 동안 내 크고 봄에 또 그동안 요즘에 많이 커서 요렇게 꽃을 다 팡팡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다 핑크로 물이 들고 있어요. 진하게. 요 빛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얼굴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촌스러운 핑크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다 예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자라서 꽃대도 팡팡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 저희 거리대에 있는 요 제라늄 친구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탱글탱글해요. 얘네가 누구지? 이름표를 봐야 알겠는데, 얘는 베브 포스터 같아요. 베브 포스터인데, 제가 스텔라 종류는 처음에 제라늄 데려왔을 때다 보내가지고,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당근에서 제라를 분양받다 보니까 세트로 많이 분양을 받잖아요. 그럴 때 같이 온 애들인데요. 올해는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거리대에서. 그래서 이 베브 포스터, 이 친구도 꽃은 참 특이하고 예뻐요. 그린빛이 도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베브 포스터. 얘는 위도로망스인데 여기서 좀 핑크물이 들어서 여기는 조금 우아한 위드로망스의 꽃 색깔이 없어졌어요. 핑크톤으로 물이 들고 있어도 그냥 일단 여기서 튼실하게 키워볼랍니다. 하을에 수영 정리를 하고 요번엔 그냥 키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드로망스. 이 친구는 조울 나르샤인데요. 얘도 진한 겨울에 폈을 때는 진한 색이 아니었는데 요렇게 물이 들어요. 근데 베란다로 가져가니까 물이 살짝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튼실하게 키우려고 일단은 여름 전에는 여기서 좀 키워보려고 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펜스비 잎이 예뻐요. 단풍이 들었어요. 꽃대는 아직 안 올라오는데 꽃이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백티스 파이너리. 백티스 파이너리. 이 친구도 스텔라인데, 요렇게 여기서 가운데 전에 들었던 친구처럼 다 이렇게 가운데 핑크물이 돌고 있어요. 원래는 요런 색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페어필즈. 페어필즈도 삽목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라라 딜라이트. 라라 딜라이트도 잘 자라고. 이 친구는 달 보드레인데, 얘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핑크로. 달 보드레. 하하, 참. 저 원래 이런 색으로 겨울에 폈었거든요. 이렇게 연한 피치색, 이렇게 폈었는데, 다 물이 들고 있답니다. 꽃대를 팡팡 올려주고,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어주고 있는 거리대 제라늄들이에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렇게 핑크 꽃이, 아이고. 이렇게 핑크로. 캔디빛이. 바람이 너무 이 친구는, 그린 빈티지 핑크. 그리고 이 친구는 봄나렌인데, 이제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봄나렌. 봄나렌 2예요. 봄나린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두 개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안나자넷. 얘도 전에 꽃이 피고 꽃대를 제가 좀 일찍 잘랐어요. 얘, 이 친구 뿌리 내리고 튼실하게 자리 잡는 게 먼저라 너무 꼬맹이가 꽃을 펴서 제가 꽃대를 좀 미리 잘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다시 꽃대를 내주고 있어요. 안나자넷. 친구는 펜시
블랙맘바, 블랙맘바도 꽃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희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 여기는 삽수 나눔 받은 친구들이랑 제가 수영 정리하면서 여기 또 봄에, 이른 봄에 삽목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거리대에서는 으차. 이렇게 여기는 빛과 열, SW 부케 아직 꽃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에 또 꽃대를 평평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 송활성. 얘는 블루밍 샤벳. 너무 예뻐서 얼마 전에 데려왔는데요. 뿌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데려왔는데 뿌리가 없어요. 근데 꽃대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 유도를 이중화분 효과를 한번 봐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흙을 담고 해놔봤답니다. 근데 꽃대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꽃을 보고 싶어서 잘라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꽃도 너무 예쁘네요. 아리 금나비, 여기 골든잎에 흰색인데 핑크로 물이 돌고 있어요. 얘는 송찬. 송찬 진짜 예뻐요. 한송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송이는 시들어서 잘라내고, 요거는 해가 넘어가느라고 저 앞동에 가려서 점점점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송찬. 요거는 봄날엔, 봄날엔 첫 번째 건데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밭대기를 만들고 싶은 정도. 여기는 송새별 꽃 적고, 여기는 얘는 누구냐? 파샤트? 얘도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답니다. 파샤트도 다 핑크를 물이 들었었는데, 이 친구는 모르겠네. 그래서 요렇게, 거리대, 오른쪽 거리대에서, 이렇게 오른쪽 거리대에서 잘 자라고 있는 제라 꼬맹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앞턱에는 그레이트 브리셋, 다 삽수 나눔 받네. 이 친구는 엘라리즈 시크릿. 이 친구는 수지부티. 아우, 꽃대가 나왔네. 수지부티. 오덴시의 틴토마라. 아우, 얘도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꽃대가 나왔어요. 나랑비. 이것도 다 삽수 남은 친구들. 서리. 얘는 얼마 전에 왔어요. 서리. 언제 꽃대를, 어우, 꽃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라졌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는 카프다이.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이 더 많이 피면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얘는 피치. 제가 베란다에 있었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햇볕 좀 쏘려고 내왔어요. 보르멜론, 장미형, 애플 블라썸. 여기는 라라 앙드레를 바람 좀 쏘이고, 제가 주말에 어디 가느라고 물 주고 여기다 내놓고 갔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꽃대를 좀 더 올리고 튼실하게 자라게 둬야 되겠어요. 꽃대가 저 속에도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꽃이 꽃볼이 많지가 않아서 처음보다는 점점점 요 꽃송이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튼 얘가 너무 꽃 먼저번에 많이 펴서 네 대를 꽃대 네 개를 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양차 이렇게 뒀답니다. 칸탁 퍼펙션 외목대로 키우는 친구. 이렇게 꽃은 못 봐요. 당분간은 계속 다듬느라고. 그리고 여기도 캔디 플라워. 여기 꽃 피고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2단 콤보, 실리코사 2단 콤보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실리코사 2단 콤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는 다 다듬었어요. 실리코사.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요. 아우, 너무 많아서 그냥 언니랑 아는 꽃님이랑 나눔했답니다. 이렇게 실리코스 두 개만 키우다가 얘네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쪽에는 호야. 이렇게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얘네들은 물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거든요. 듬뿍듬뿍 줘요. 아직까지는 그러고 이제 6월달 날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못 줄 것 같아요. 그때는 물 조절해가면서 줘야겠죠. 올여름 물은병도 겁이 나요. 좀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 거리대에서 예쁘게 꽃을 피고 있는 꼬맹이들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더 예쁘게 꽃핀 모습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항상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이랑 꽃이랑이었습니다.